아 유적도 가야 되는데. 잠만 좀 이따가. 우리 지금 좀 뭐 좀 짓고 있느라 이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 잠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뭘 자꾸 요구하시면 안 돼요. 지금 헷갈려. 그래요. 우리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 오 정글나무 반블록도 있다. 여러분 이거 1.3부터 나온 거예요? 이 나무를 반 딱 반 땅인데 테리집 사람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응? 이거 딱 반 땅 블록이 생겼는데? 아 원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딱 봤어. 어. 내가 여기다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을게. 아니 이게 약간 홀수였으면 좋겠다. 아쉽네. 와 야 울타리는 나무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어 그러니까 울타리를 너무 많이 만들면 또 곤란해. 테이블 만들었다. 의자. 아이 나 안 만들래. 아이 됐다. 여기 우리다가 쉼터를 만들었어. 어디? 아 의자가 좀 그렇다. 야지. 야 그냥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야. 이게. 아 침대. 아 테이블을 클릭해 보라고요? 클릭 안 되는데. 야 그 나름 운치 있잖아. 어. 어. 아 푸디님 잠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럼 푸디님까지만 어. 우리 스승님이니까 받아줄까? 네. 알려줘 니가. 어. 잠깐만요. 원래 테라리아 때부터 우리 스승님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예. 우리의 가이드로. 어. 빨리 오셔갖고 제게 이 울타리를 주시라고요. 울타리가 부족해. 야, 너 3 계단 없냐? 3 계단? 어. 여기 넣어놨어. 아, 오케이. 내가 바깥으로 빼줄게. 어, 땡큐. 여기다, 이 의자 이렇게 만들자. 너 장만 비켜줘. 오케이, 됐다. 아, 야. 테스트해보는 거 아니야? 어, 야. 나 서 있는 거 같은데, 앞만 봐도? 아니야, 앉아있어. 너 되게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뭘. 이거 되게 우락부락한 얼굴로. 아니야, 되게 편안해. 지금 완전 티타임 좋네. 사부님 리턴님 고맙습니다. 천장에다 다락문 하나 달까, 내가? 다락문을 달 수 있던데? 근데 여기다 어디다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야, 안 줄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아니야.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안 줄 수 없어, 원래. 야, 이 게임이 이게 최고야. 아, 시프트 누르면은. 야, 시프트 눌러봐봐. 시프트 눌러봐봐. 그래, 됐다. 좀 이제 뭐 하는 것 같다. 야, 아까 시프트 하면 인사잖아. 어, 야, 티타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사다리가 있지, 맞아. 아, 이쪽에다 내가 뚜껑 하나 만들어 놓을게. 다락문 하나 만들어야겠다. 다락이 없을 텐데 무슨 거야. 다락방이 없는데 웬 다락문이야. 여기 있잖아 이렇게. 사다리 만들어야겠다. 어. 사다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였던가? 이건 아 이거 맞다. 좋았어. 요게 사다리야 포드야. 어 그럴 것 같았어. 어. 사다리는 근데 되게 무섭더라고. 시프트 누르고 있어야지 안 떨어지더라. 어 그래? 어. 막 중간에 그냥 갔다가 막 깍 떨어지는 수가 있어. 야, 아니 근데 사다리 너무 볼품없다. 오 됐다. 야 근데 여기서 못 올라가는데? 아 잠깐만 이 문을 좀 깎으러 달아야겠는데? 잠시만 저 문 때문에 막혀서 못 올라간다. 야 잠 문을 좀 깎으러 달아야겠다. 잠깐만. 야 이걸 어떻게 달아야 돼? 이렇게 달아야 되나? 됐다. 어 좋았어. 어 좋아. 야 쩐다. 오. 자, 어 여기다 하나 더 달아야 되겠는데? 다 떨어졌다. 아 여기는 어 점프 돼야 돼 거기서. 되게 애매해. 여기는 사다리가 안 달아진다. 어, 야 괜찮은데. 어 좋아. 어. 야 안전하게 여기 이거 빨리 난간 해줘야지. 어. 아 뚜껑을 좀 위에 달아야겠다. 뚜껑을 좀 위에 달아야겠네. 너 왜 뚜껑을 두 개나 들어갖고 그러냐? 잠깐만 이 뚜껑을 위쪽에 달아야 될 것 같아. 여기 안 빠지게. 아 뭐야 위쪽에는 안 달아지나?
아, Shift랑 오른쪽 키 누르면은 앉아진대. Shift 오른쪽 키. 아닌데? 앉았어 나? 아, 블록 하나 쌓고야겠다. 안 앉아졌는데? 아, 그 플러그인이래. 플러그인 효과래. 아, 플러그인. 어. 어. 아이고 아이고 미안. 문짝으로 맞으니까 좀 어. 기분이 상하는구나. 네, 하나 더 짓고 플러그인. 오케이. 반 블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야, 떨어지면, 오, 야, 야, 아, 야, 야, 죽을 뻔했잖아, 어, 야, 야, 너 죽여, 너 죽여버려, 아니, 야, 아니, 너, 나, 날 죽이려고 그랬어, 지금, 어? 잠깐만, 야, 야, 나 저기, 저기 나, 나는 그냥, 10년 감사했네. 기분 나빠가지고. 어, 어, 야, 잠깐만, 나 반블록 하나 만들어 갖고 와야겠는데? 어. 테리집 사람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아, 사다리 놓고 만들라고?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 녹색 게이지는 뭐야? 너 나와봐봐. 녹색 게이지는 내구도야. 그 아이템의 내구도. 안 되는데, 이거? 다락방은 좀 문제가 많네. 어떤 거에 대한 내구도야? 그 녹색 게이지가 그 곡괭이 안에 있으면은 그 곡괭이의 내구도지. 아니, 네 생명력하고 아이템 사이에 있는 검은 띠가. 아, 있어. 그거는 경험치야. 스파이가 있어니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아, 이게 경험치야? 어, 그 레벨이야, 레벨. 근데 죽으면 레벨... 레벨 다 사라져. 뭐 레벨이 올라가면 뭐가 돼, 좋은 건데? 아, 뭐야, 이거. 안 되네, 이거. 레벨이 높아지면은 별건 없고, 나중에 이걸 무기를 인첸트 할 수 있거든. 막, 아... 막 특수한 능력들을 집어넣을 수 있대. 뭐 행운이라든지 막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레벨로 그걸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 여기다 뭐 울타리 계속 치요? 어, 고민스러워. 너무 나무가 많이 들어서. 어, 아니야, 내가 되게 많아. 너 많아? 잠깐, 울타리 너 다섯 개 일단 넣고 나무 주워오면 되지. 아, 나무 하나 만들고. 잠깐만요. 잠깐만, 너 울타리 여기 하나만 설치해볼래?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내가 지금 여기 점프 뛰고 있는 이 위치. 이 옆에도 같이. 하나만 더, 그 옆에. 잠깐만, 어. 여기 다락문 되나? 안 된다. 홀링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좀 뭐를 하고 싶은데? 여기 다락문을 달고 싶은데 다락문이 안쪽에 달려가지고 그 위에서 우리가 좀 그럼 반쪽짜리 아까 그거를 어, 그걸 갖고 와야겠어 하나. 올리는 거야. 어. 반쪽짜리 갖고 올게. 어, 옆에 블록 하나 둘게요. 반 블록. 야, 반 블록은 안 되네. 아, 그래? 어, 반 블록은 안 된다. 문짝 줘봐, 내가 붙여. 잠깐만. 네 하는 일이 저... 내가 이게 영 시원찮아. 야, 여기 있어. 먹어봐. 이거 야 반블록은 안 되고 내 생각엔 사암으로 해야겠다. 어, 블록이나 하나 놓자. 이거 뽀개 뽀개. 잠깐만, 너 그 자리 나와봐. 어, 진짜 아예 붙지도 않는데. 어, 뒤로 가봐봐. 뒤로 가봐봐. 잠깐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붙여야 돼. 이렇게. 그리고 블록을 없애면? 그럼 저것도 없어져. 그래서 블록은 여기다 내비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 어.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어쩔 흉측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 나도 이건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자기들이 무슨 뭐 답답해 그래도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런 거지. 이렇게 어? 어. 이거 완전 흉측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어. 어. 완전 흉측하잖아. 아, 맞. 푸디님 왔으니 고맙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어, 나 음악 껐을 텐데? 아니, 사각사, 어, 뭐야. 아, 이거 아무튼. 야, 이거 이상한 사람 왔어. 대머리 용장 왔어. 대머리 아저씨가. 베트남에서 돌아왔다고, 지금. 어?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야, 람보, 실버스타 스텔론도 있고, 지금 무슨 뭐, 코만도 지금,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있고, 지금 이게 개판이야, 지금 여기 완전히. 어? 누가 보면 베트남전에 와있는 줄 알겠네, 밀림에.
변기 뚜껑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아 방금이 설마 그 대머리 아저씨? 지금 도망간다. 저기 막 도망간다. 어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도복 입고 왔어. 자 아놀드 슈왈제네거 내고 왔네. 지금 저 야, 팔뚝 봐라. 팔뚝. 어? 넌 지금 람보 같아. 좋은 람보. 실버 스타텔론. 어 사원 가야겠다. 양털 좀 있어요? 후디님? 야 딱 차림새 보니까 뭐 광고대도님 77개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저 나무 도끼 아니야 저거? 어 광고대도님 77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을 스포해주고 계신 광고 듣고 가실까요? 키스면 달링 키스면 투나잇 키스면 달링 키스면 투나잇 청정원 맑은 라면 오뚜기 키스면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버디야 너랑 후디님이랑 양털 좀 구해갖고 와. 그게 우리의 미션이야. 아 저 몬스터였구나. 난 웬 사람 한 명이 또 있다 해서 어 깜짝 놀랐더니 해골이었어. 야 근데 큰일이네. 여기 이 우리 차 테이블에 의자 두 개밖에 없는데 푸디님이 앉을 곳이 없는데 푸디님은 서서 차를 마셔야겠네. 어, 푸디님은 나무 캐러 가셨어. 어 그래? 어, 야 이거 좀 어, 나무에서 주무셔야지. 어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우리끼리 마셔야지 차는. 이게 아 침대도 되게 필요하대. 야 우리 이거 침대 옥상에다 놔야겠다. 아이고 푸디님은 아예 마이크가 없어요. 네. 네 무건 수행 중이십니다. 네. 이거 저거 뭐지? 저 덩쿨 같은 거 이거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라간 거야? 올라가는 거 어떻게 올라가? 아 안 들려요? 아 어 마이크 켰는데? 아 내가 마이크 볼륨을 줄여놨구나. 나 혼자 얘기하고 있었구나. 어쩐지 어. 네가 왜 날 안 봐주나 했어. 야 나 여기 있다고. 여기 이 덩굴은 여기 할 수 있다고. 여기 이 뒤에 이 나무가 있어야지만. 나 여기 봐봐. 여기 이쪽 여기야. 여기 나 붙어있다고. 들러붙어있다고. 어 알아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얘기해. 여기 나 들러붙어있어. 이 위를 봐줘. 이 위 여기 여기 뒤 그렇지. 어? 어, 그렇지. 너 거기 매달려 있어. 그래 여기 매달려 있어. 너한테 이게 덩굴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어. 어떻게 탄 거야? 어. 다시 설명해. 나 못 들었어. 야 여기 나무에 붙어 있는 건 사다리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시프트 눌러서? 아니 시프트 누르지 않다. 너 그냥 갈 수 있어. 아 그래. 시프트 누르면은 이게 멈춰 있을 수 있고. 야 그냥 냅두면 내려가는데? 어. 시프트 누르고 있어야지 안 내려가. 아. 어. 좋았어. 아 내 마이크를 안 켜고 있었구나. 되는 거구나. 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곡괭이 만들러 가야 돼. 아 곡괭이 이게 아니지. 양털을 구해야 돼 지금. 양을 찾아야 되는데 양이 어디 있냐. 아 도끼가 더 소중해 지금. 어. 돌이랑 그걸로 해서 도끼 만들어. 덩굴벨 레베이터님 고맙습니다. 양이 없대 지금 여기에 후디님이. 어 양이 없어? 어. 우리 집 빠이빠이야 이제? 아니 양을 일단 어디서 찾아갖고 와서 우리가 양털을 아니면 거미를 잡아서 화질이 저하됐다고? 아 부금 어 모바일 분들은 이제 화질이 조금 많이 움직일 때마다 나빠질 수 있어요. 어 가위로 덩굴 캘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 고맙습니다. 그러네 지금 진짜 양이 없네. 아이고 어 모바일은 좀 이게 운동이 많아질 때마다 어 깜짝이야 화질이 좋아돼요. 왜? 어 나 우리 스승님이 어 내 등 뒤에 있어서 몸 돌렸더니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야 근데 오징어도 되게 여러 했어요. 야 오징어가 되게 신기한 게 색색들이를 고양이 다 있나요? 어 고양이 잡아야 돼. 야 고양이 잡지 마. 그 물고기 왜? 줘가지고 우리가 키울 수 있어. 죽이지 마. 그럼 저 어떻게? 그냥 내비뒀다가 나중에 우리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면은 그때 꼬시자. 아 그래? 어 고양이도 있구나. 어 그리고 늑대도 있는데 늑대도 키울 수 있어. 개소리 내더라 멍멍거리면서. 돼지도? 돼지는 안장 있으면은 안장 어 돼지도 키울 수 있다던데 울타리 만들어서.
양식으로 해놔. 얘네 저기 번식해 막 새끼나. 스승님 어디 계시지? 내가 고기 한 덩이. 어 여기 있다 슝슝이. 완전 꼬맹이 꼬맹이네 여기에. 야 도망가지 마 임마. 너 그러면서 네가 잡고 있지? 아니야 안 잡았어. 양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양이 없어서 미치겠다. 야 우리 집 멀리서 보니까 되게 이쁘다. 너 들어가는 것도 보이네. 너 저기서 움직이는 것도 보인다. 아니야 내 저런. 아니야 너 내... 밑에 지금 떨어졌잖아 방금. 너 지금 떨어지는 거 다 봤어 너 지금. 그건 거기서 우왕 야 우왕좌왕 되다가 떨어지더만. 내 머리 아니란 말이야 나. 어. 아 양이 없어서 난리 났네 지금 우리. 침대를 못 만드네. 아 고기도 좀 구워 갖고 와야겠다. 나무도 좀 캐고. 별풍선 건담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리스폰 지역을 설정하라 했는데? 침대 있어? 어 저기. 어 진짜? 세 개 있어? 말씀해 주시는데? 어 우클릭해서. 아 그게 침대가 있어야지 되는 거야. 침대 있어서 거기서 하루 자야지 리스폰 지역이 설정되는 거야. 아 그래? 어 고기 좀 이따 먹을게요. 구운 다음에 먹을게요. 집에 갈 거야. 어 밤이야 나 빨리 돌아가야 돼. 어 우리 집 어딨어? 거기 위를 봐. 뭔가 밝게 빛나는 부분이 우리 집이야. 아! 어 비도 와. 야 리스폰 지역 설정할 수 있대. 그 명령어가 있네. 좀 이따 알려줄게. 아 난 몰라도 돼. 아니야 그거 안 하면 근데 우리 죽으면은 되게 멀리서 뛰어와야 돼. 아 플러그인 효과래. 아 안되겠다. 야 침대 만들어야 돼. 누워도 세이브님 감사드려요. 우리 스승님은 어 밥 좀 이따 먹을게요. 무슨 생각으로 캐릭터를 캐릭터 만들어지는 게 랜덤이에요? 아닐걸? 원래 정해져 있을 텐데. 자기가 스킨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어. 홈페이지 가서. 아 랜덤이래. 아 랜덤? 어 신기하다. 좋아. 나 집에 간다. 비 같긴 해. 어 비 온다. 이게 흰 도복에 그렇게 랜덤으로 대머리가 된 거네. 그러니까 어, 대머리류 파동권 쓰다가 어 기력이 다 했어. 그러게 천진반이야 천진반. 무슨 파동권은 무슨 그냥 천진반이지. 천진반 아예 도복이잖아. 어 그래 천진반 도복 입고 다닌다고. 걔도 아니야 얘기 좀 늘려야지. 잠깐만 목탄 만들어야겠다. 이게 참 뭐하지만 바지도 엉덩이 먹은 것 같아. 어디? 아 바지가 엉덩이 먹은 것 같다고? 잘 보면 거기 라인이 있어. 근데 엉덩이가 바지 먹은 거 아닐까? 그런가? 어 엉덩이가 바지를 먹는 거지. 바지가 엉덩이를 먹진 않지. 반대로 하면 바지가 먹은 거잖아. 바지가 겉을 싸고 있잖아. 너 쓸데없이 고집 피우는 거. 아기돼지 사경제님 고맙습니다. 오늘요 너 쓸데없이 고집 피운다 너. 야 엉덩이가 바지를 먹은 거지 누가 봐도. 어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바지가 싸서 먹은 거잖아. 야 쓸데없는 데다 창의력 발휘하지 마. 쓸데없는 데다 창의력 발휘하고 있어. 순간적으로 막 동의하고 있으면. 어. 나 이렇게 피가 없지? 그 밥을 먹어야 돼. 여기 잠깐 어? 내가 고기 줄게. 아니 그 닭다리 말고 빨간 거. 그래 그 밥을 다 먹어야지 그 피가 체력이 회복돼. 너 그 고기 먹어라. 네? 어. 더 먹어야 되겠다. 그 꽉 채워 식량 게이지를. 그래야지 피가 회복돼. 아 유적 가야 되는데 우리가 침대가 없어서 아직 못 가요. 저기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저도 먹었어요. 양을 어떻게 해서든 좀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다. 도끼 필요하냐? 또 먹었어. 어 자레님 고맙습니다. 아 침대 위에 만들었다고? 아 진짜? 아니 없는데 침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아주 그냥 집에서 맨바닥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맨바닥이 침대인 줄 아는데 여긴 침대가 따로 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네 그리고 인간적으로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잠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맞아 비 맞으면서 잠잘 수도 없고. 고갱이 필요하면 얘기해. 아니 뭐 도끼 이런 거 필요하면. 대사선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어 내가 먹었다. 이거 나 필요 없어요 스승님. 어 나 생고기 필요 없는데.
내가 또 이거 연장을 저기다 좀 넣어놔야겠구만. 이게 뭐를 하지? 우리 양털 구해야 돼. 몸을 떠나자. 그래. 야, 이 충분한 고기와 무기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 이 안에 여분의 무기 만들어 놨어. 어, 유리도 만들어 놓을게요. 내가 여기다 넣어놨다. 필요한 거 있으면 꺼냈어. 유리도 걸어놔야겠다. 물건 네 자루로 가져가면 되겠지? 이거 화살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화살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별로 필요 없어. 야, 우리 이따 유적 탐험부터 해보자. 가자. 그냥 뭐, 야, 저이고 자시고 그냥 유적 탐험하자 바로. 유적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가능하면 딱 제일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가자. 죽어도 되게. 정글 나무도 아까 켜놓은 거 준비됐니? 자, 유적 탐험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자, 유적 탐험 가자. 고고. 오케이. 어딨어? 이 유적으로 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너 어딨어? 이 유적 안으로 들어왔어. 이 입구로. 여기 계단 있어. 좋아, 가볼까? 조심해야 돼. 1.31 버전이에요. 여기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당기면 뭐지? 동시에 셋이서 당기자. 그래, 좋아. 하나씩 집어요. 일로 와요, 푸디님. 푸디님, 빨리 오세요. 빨리 와요. 하나씩 집어요. 야, 나 이거 아무래도 여기 불안해. 나랑 바꿔, 자리. 나 가운데, 내가 가운데 할래. 레버 당기는 키가 뭐야? 우클릭. 합니다. 준비하세요. 어? 어? 하나. 아, 잠깐만. 아, 푸디님도 일단 여기서 스카이프 안에는 들어오게 하겠네. 잠깐만. 사람 추가. 2. 잠깐만. 잠깐만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푸디님 저거 안에, 아, 있다. 있다. 스카이프 안으로 일단 들어와요. 됐어. 눌릅시다. 테리집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하나, 둘, 셋, 고! 내가 약간 빨랐나? 어, 아니, 괜찮은데?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 여기 뭐야? 상자 있다. 어, 뭐야? 야, 저 안에 뭐, 화살 날라오는데? 어이구, 뭐야? 어우, 야, 뭐야? 저기, 야, 저기, 다시 있어. 어, 형, 잠깐, 관찰해보자. 어, 됐다. 어, 내가 횃불 꽂아 아직 막았어. 어, 고기다, 고기. 썩은 고기. 썩은 고기, 썩은 고기. 있었어? 어. 아, 선 밟지 말래. 아, 선 밟으면 저기 나온대. 여기도 뭔가 레버가 있는데? 야, 이거 빨간 거 다 뽀개자. 이게 뭔데? 레드스톤이라고 해서 나중에 좋은 걸로 쓸 수 있어. 아, 그런 거야? 어. 이게 전기가 전선 같은 거야? 전선 같은 거. 이 상자 가져가자. 어, 상자 가져가. 오, 그냥 부숴줘. 유적 안에 상자 더 있대. 그거는 나무로 된 건 도끼로 부숴야 돼. 어딨어? 몰라. 어디로 내려가는 데 있는지 찾아봐야 돼. 내려가는 데 또 없나? 거기서 뭐 레버를 움직여봐 진짜. 내가 레버를 움직여볼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전선을 다 뿌겠기 때문에 뭐 있어? 못해? 뭐 없는데? 저 왜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지? 무슨 소리가 나? 잠깐만. 위층 계단 옆에? 옆에? 푸디님, 그 게임 내 아프리카 소리 줄여요. 스카이프로 들어. 네. 어? 1.31이에요. 아, 계단 생겼다. 정말? 어. 이거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제일 처음 때 상황인데? 아, 그러네. 레버가 제일 처음 초기화 때 모습이잖아. 잠깐만, 내가 이 옥상으로 가볼게. 저 옥상 위에 뭐가 있었었어. 그 레버 좀 당겨봐봐요, 계속. 내가. 아이고. 야, 이거 뭐 했다. 레버 당겨봐요. 하나 땡겼어. 또? 야, 내 목소리가 왜 자꾸 들리냐? 레버 부셔서 회로 따라가보자.
야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야 상자 있다. 상자. 야 금 금 금 게 금 게 금 게. 나이스. 뼈 뼈 뼈. 좋아. 나이스. 대박. 오 좋아 좋아. 이건 뭐지? 야 이건 뭐지? 이건 뭐야? 몰라. 몰라. 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오 막 불똥 튀어. 아 진짜? 아닌가? 이상한 거니까 일단 챙기자. 아 끈끈이 아, 피스톤이래. 이래? 네. 아, 어 스카이프를 껐거든. 이 아래 펴볼까요?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된 거지. 어 된 거 같아. 어, 어 됐다 됐다 깨끗하다. 어. 어 다 어디 갔어? 나 잠깐 이거 하고. 나 여기 땅 파고 있어. 아 거기 있구나. 이 올해 뭔가 아래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이 유적을 허물어 버리자. 어 그래 유적 다 허물어 버려. 부셔버려 다 조상님 이거 뭐고. 뭔가 나오겠지 그럼. 어. 천연기념일이고 나발이고 이거 다 부숴 뽀개 버려 이거. 뽀갱이를 더 만들어 갖고. 어. 야. 돌도 어차피 필요해 우리. 근데 우리 금게 되게 많아. 14개나 얻었다. 정말? 어. 오. 근데 금은 딱히 쓸 데가 없어서 그렇지. 뭔가 소리가 나. 괴물 소리가 조금씩 크크크크 막 났는데. 좀비들이 타고 있던데? 아 밖에? 어. 아 그 소리구나. 여기 안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광산으로 쓰면 되겠다 그래. 아 금갑옷 입고선 텍스처 팩 확인해볼까요? 좋아요. 그렇지 우리들이 뭔가 좀 뭔가 특징이 별로 없었는데 이 그 내가 대표적으로 금갑옷을 입어가지고 어? 동굴 소리 나는데? 여기 나가는 문이 어디냐 근데? 아 이쪽 이거 다 부셔 그냥. 어 설마 우리 집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 어 아니야 우린 그냥 계속 떠있어. 근데 이거 어디야? 계단을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 이거 뭐야 여기 누가 이렇게 땅을 파놨어. 어 내가 아까 전에 거기 좀 파놨어. 미안해. 아 이거 우리 집 아래네 여기. 내가 밖에서부터 파고 들어와야 되겠다. 아 이거 골라놨네 이거. 괜히 일로 왔네? 아, 젠장. 그쵸. 잠깐만. 으이차. 오, 완전 이뻐. 오, 좋아. 바지 만들까, 그 다음에?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아니야, 지금. 야, 너 그거 뭐야? 아니야, 아니야. 오! 왕관! 아 좋았어. 오! 쩐다! 야! 야 나답게 됐다. 야 나다워 나다워. 어 나다워 나다워. 오 야. 좋았어! 왕관! 그렇지. 내가 이 게임이야. 어. 아 쓰레기야 뭐래. 아니야 그래도 멋있어요. 야 그 돌 같은 거로도 되는 거야 혹시? 아니 돌은 안 되고 철이랑 철 이상부터 돼 갑옷은. 그래? 철 갑옷이 더 좋아. 야 그래도 어 멋있다 뭔가. 어 뭔가 이 대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이야. 여기 유적이 되게 작다? 유적이라고 해서 별건 없네. 단무지 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단무지 용사. 자 어 유적으로 가볼까? 이 아래다 광산을 만들자. 쭉 파서 끝까지 내려가다 보면 좋은 거 나올 거야.